혼성 복식 가운데 클래스 11, 11체급에 해당하는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체급은 지적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탁구에는 총 11개의 체급이 있는데 11체급은 지적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체급입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 남자 선수들의 경기력은 두 선수가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자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잘 받쳐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혼성 경기,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즐기는 스포츠,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선수들도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탁구 혼성 복식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남이 지금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정경 선수가 포핸드 서비스 넣고요. 3대0으로 경남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서브 잘 받아 넘겼고 김지현 선수 리시브가 잘 안 됐네요. 네, 아마 김지현 선수는 저도 이번 대회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선수라서 아마 운동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심차게 김복영 선수가 공격을 해봤습니다만은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박하나 선수 서비스 넣고 있습니다. 네. 예. 김지현의 리시브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탁구를 통해서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모든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탁구가 됐든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보겸 선수의 보험실이었고요. 6대2가 됐습니다. 지금 김보겸 선수가 서비스를 하고 정경 선수가 리시브를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자 선수들이 지금 조금 못 따라가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정경 선수가 강하게 포핸드 드라이버를 시도해봤지만 조금 지금 네트를 맞고 아웃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경 선수에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좀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지현, 이번에는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이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박근하 선수도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예. 네, 커트 하러 가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범실을 줄여줘야 되겠네요. 김지현 선수 확실히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화이팅하고 하는 거 보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건아 선수의 서브를 김지현 선수가 받는 차례였는데 이제 게임 포인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대4가 됐고요. 김지현 선수의 서브. 네, 김보겸 선수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지금 정경 선수가 리턴을 잘 못하는 바람에 실점이 되었습니다. 자, 11대4로 첫 번째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경남이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홈복 경기에서는 남자 선수들이 이제 실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예. 상대 남자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반대편 남자 선수들이 디펜스가 실수를 안 해주면 이제 여자 선수 쪽에서 이렇게 승부가 좀 많이 나는데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못 받게 하려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충북 같은 경우는 김지현 선수 아마도 구력이 짧은 선수로 여겨지는데 이 선수의 범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복식 경기는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서브 리시브 이 오다가 바뀌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자 선수가 높고 남자 선수가 봤거든요. 네. 지금 김보겸 선수는 백핸드를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네. 김보겸의 서브입니다. 김지현 받아 넘기지 못합니다. 참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한참 운동을 재미를 느끼고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 지금 커트 리시브가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김보겸 선수가 커트 회전량을 좀 백핸드 스핀량을 좀 많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짧은 구력 또 많지 않은 경험 속에서 이런 큰 대회 예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또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정경 선수 포핸드 드라이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또 남자 선수가 못 받으면 이제
실증이 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규영 선수가 왼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김보경 선수랑 네, 좋습니다. 네, 김지영 선수가 지금 잘해줬습니다. 힘들게 받아서 지금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영 선수의 수비가 되니까 득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아, 이번에는 참 받기 어렵게 잘 네. 쳤습니다. 김보겸 선수의 포핸드와 백핸드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네. 여자 선수들이 회전력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보겸 선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인정을 받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규영 선수하고 김보겸 선수하고 둘이 선수들이 시합을 하게 되면 네. 경기력이 조금 비등비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김보겸 선수가 조금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다섯 게임을 해서 세 게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게임은 경남이 승리를 거뒀고 이제 두 번째 게임 9-2로 다시 경남이 앞서갑니다. 네, 지금 벤치에서 김지영 선수에게 지금 조금 이렇게 주문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네. 김보겸 선수가 계속 지금 커트 양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김보겸 선수 서로 탑스핀을 네, 네. 경쟁을 했는데 이번에 김보겸 선수가 이겼고 네. 두 번째 게임까지 경남이 가지고 갑니다. 네. 더 크게 이겼는데요. 네, 지금 김보겸 선수가 이제 김지영 선수의 이제 약점을 다 알고 해전 커트 해전량 많이 주는데 이제 김지영 선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전량을 지금 아직 가늠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떠도 괜찮으니까. 넘겨만 주라 이렇게 편하게 좀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김지영 선수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김지영 선수의 글쎄요 좀 가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또 이 선수가 이것을 또 견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함께 즐기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네. 김지영 선수가 하나 받아줬거든요. 자, 박건아 선수의 수비 범실, 저 리시브 범실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김지영 선수의 수비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네, 지금 빨랐습니다. 네. 네. 1-1입니다. 네. 아, 네. 자, 리시브가 떴습니다. 네, 박건아 선수는 백핸드 쪽에 롱핀플 러브를 사용하고 있어서 회전량을 별로 안 타거든요. 네. 근데 김지영 선수는 평면 나발을 사용하고 있어서 회전에 대한 이 대응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바뀌는 구질에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은 잘 받고 있거든요. 네. 커트 서비스인데 김지영 선수가 지금 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회전인데 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에게 참 어려운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지원 선수 이 경기를 통해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5-2로 경남이 앞서갑니다. 김지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네, 서비스 좋습니다. 네. 자, 서브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또 상당히 사기가 네. 오르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지원 선수. 김지원, 아 네. 나갔네요. 자, 이번엔 잘 갖다 댔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쉽게 나왔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박건아의 범실이 네. 나왔고요.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6-4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짧았어요. 박건아 선수 네. 리시브가 좋습니다. 네. 자, 여자 선수들의 리시브 능력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정해지는데 네, 지금도 갖다 대기는 했습니다만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고요. 8-4 점차가 2점 차에서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정경 선수가 서비스에 변화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바깥 선수 너무 잘 봤거든요. 자, 9-4가 됐고 네, 지금 김정 선수 리시브 자, 박건아 선수의 서브, 김지원 선수의 리시브. 네. 아, 이것이 그냥 나가고 말았습니다. 10-4. 결국은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김지원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아, 그러나 아, 네. 김보겸이 그냥 공격을 성공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4. 네, 지금 김보겸 선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버렸습니다. 네. 네, 해버리고 있습니다. 11-4, 11-2, 11-4. 세 게임 연달아 경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경남이 좀 쉽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갑니다. 예, 두 팀 모두 16강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8강전 이 경기가 두 팀 모두 첫 경기였는데 경남이 매우 수월하게 경기를 치렀고 김보경 선수의 뛰어난 활약 그리고 박건하 선수의 못지않은 또 좋은 활약이 팀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